타임 모임 어제 참 증문증답할 수 있는 유일한 모임 하여 모임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 오늘도 예수의 구속을 자기 자신으로 말씀하실 이성규 장로님을 소개드리고 말씀에 앞서서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요일이 되어서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 좀 읽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베드로의 구약, 베드로의 구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고 또 그 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 결혼할 유부남이었죠. 유부남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모와 와이프가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니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마 베드로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물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이 16절에 이 말씀을 이 장면 이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이제 예수 선생님을 만류하죠. 십자가로 가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가장 그 선생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제자한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책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장면이 이렇게 이번 주에 생각이 나서 우리가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 정말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물을 매일 치고 고기를 잡는 그 생선 비린내가 끝날 수 없는 바다에서 매일 고기나 잡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의 수제자가 된 거죠. 가장 탑 클래스의 수제자가 되어서 정말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 인물인데 그 베드로의 어떤 인성을 봐도 그는 한번 결정하면 잘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예 모든 걸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고 또 예수가 어디 가든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특히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세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듣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베드로는 왜 이런 책망을 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도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구약에서 온 사람들이죠. 유태인이고 그 안에서 자랐고 유태의 문화와 그 관습에 다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구약 안에서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죠, 결국은. 바로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뭔가 봤어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정말 놀라운 서른 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 예수를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이거는 우주적인 고백 아니겠어요? 이 우주적인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바로 다음에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완전하게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분적으로 알지 예수의 완전한 모습을 진면목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오늘 책망을 들어야 되는가? 베드로는 도대체 뭘 모르고 있는가? 자, 우린 여기서 뭘 보냐 하면 베드로가 머물렀던 유태의 세계, 율법의 세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율법과 생명의 세계, 이 두 세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던 세계는 율법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율법의 세계를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모세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율법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율법이 시작될 때를 보면 모세도 그렇죠. 80살의 모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그 광경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시 신의 산에 이끌고 와서 거기서 돌판을 받고 십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이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끓는 가마솥에 고깃국과 부추와 마늘 그거 얼마 주는 거를 거기에 목을 메고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건축하는데 400년이나 그 인생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내신 백성인데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부름받은 백성이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으로 사는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는 이 속에 뭐가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을 불러낼 때부터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요즘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형상 배필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배필로. 하나님의 신부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어?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남편이다. 내가 너희 남편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배필로 지음 받았는데 배필로 지음 받은 이 배필들이 바로 왕에 가서 수종을 들고 그것을 위해서 400년 동안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필된 백성들을 불러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노예 근성, 그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양식의 노예가 되고 능력의 노예가 되고 이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이 백성들에게 배필이 될수 있는 그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려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필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 열 가지 계명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만 봐라 그 말이죠. 프로포즈죠, 프로포즈. 너는 나만 봐라. 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간절한 이 배필된 이 백성을 끌어와서 지금 너는 나만 봐야 돼.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나만 봐야 돼. 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봐.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서운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목사님 만나서 굉장히 감사한 것이 그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계명으로 아는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법으로 알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뭐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지킬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율법보다 더 심한 게 예수님의 법 아닙니까? 친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달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좀 쉽죠. 사실은 신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십계명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거기에 흐르는 건 아버지의 마음, 신랑의 마음이 흐르는데 마음을 모르면 전부 뭘로 해석이 되냐? 계명으로 해석되는 거죠. 법으로. 무서운 재판관의 판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얼마나 이제 불행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나와 함께 살자죠, 살자. 이제 살자. 어디서? 성막에서 만나고 성막에서 살자. 이거 더 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함께 살고 싶은, 부부로 살고 싶은, 그 완전한 연합되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전부 법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한게 이제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의 체계를 만듭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밑에 제사장이 있고 이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가 섬기고 나머지 열한 지파는 또 레위 지파를 섬기고 그죠? 이 제사장 체계로 이어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럼 이들이 제사장 체계라는 얘기는 이들의 신분은 제사장이다 모든 백성이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땀을 흘리지 않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고 섬기잖아요. 그럼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너의 본분과 네가 사는 이유는 나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정해진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배필로
존재적 신분이 우리는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됐다는 얘기는 이들의 이름이 확실히 정해진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제사장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성막을 보살피고, 그죠? 그 재물을 보살피고, 온통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과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했죠. 그리고 머무를 때는 성막과 함께, 법궤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 함께 살자.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이다. 그림. 회화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잘 그림으로 표현된 게 구약이죠. 구약.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40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구약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배필이 되고 함께 살고 동행하고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셨어요. 왜 만나를 주시는가? 애굽의 양식이 끝났을 뿐 아니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제 배필로서 제사장으로서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 그 사탄의 노예 근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배필의 본성을 가져야 되고 제사장의 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모습을 보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구약의 한계는 뭐냐 하면 이 말씀과 주신 모든 것들이 아직 생명이 안 됐다는 거죠. 생명. 내 생명이 안 됐다. 그래서 내 생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깥에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객관적인 말씀이고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벌 받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에서 온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만나서 모든 걸 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고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 같이 들고 있는 곳에 같이 있고 심부름도 하고 모든 걸 같이 했겠죠. 같이 했는데 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같이 했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동행하기도 하고 그죠? 늘 일거수일투족으로 같이 살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만나고 베드로의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꼭 제 얘기였죠. 영락없이. 그래서 뭐 춘천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물을 던지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와서 어떻습니까? 목사님 옆에 네? 형제들하고 같이 방을 얻어주셔서 형제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동거하고 살았어.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도 하고 수많은 목사님을 위해서 그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죠. 살았는데 왠지 어떤 때 놀라운 계시가 보여서 막 간증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막 옛날에 했던 간증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감당 못할 간증을 할 때도 있었고 그죠. 근데 그 내 제 마음이죠. 그래서 막 사랑 고백도 하고
내 분수에 넘치는 말도 막 하고 했지만 문제는 야 목사님과 내 안에 간격이 있더라고. 간격이.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얘기를 이번 주에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많은 고백을 했지만 아, 그와 내가 한 운명이 되지 않으면 그가 가는 길을 알 수 없는 거구나. 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예수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할 때 왜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가. 왜 율법을 따라서 예수에게 왔는데 네? 아직도 완전하게 볼 수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선악과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과 본성.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거는요. 그렇잖아요. 선악과는 뭔가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 천사 같이 되려고 하고 뭔가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과. 아. 그럼 생명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관계의 나무라 그랬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양식, 그죠?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양식으로 먹는 게 생명과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는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천사 같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 능력이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 내가 독존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뭔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 안에 목사님을 만나서 모든 걸 버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뭘 봐도 받아서 내가 뭔가 되고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는데 뭔가 항상 내 안에 아 이런 존재가 돼야지. 아까가 이게 문제가 되더라. 남아있는 선악과. 그래서 그 본성이 남아 있으면 받아가지고 나는 이만큼 하면 됐는가, 그죠? 내가 이만큼 하면 됐는가? 뭔가 성취하고 되고 이걸 객관화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객관화시켜요. 내 충성은 이 정도면 되는가? 헌신은 이 정도면 되는가? 그죠? 간증은 이 정도 하면 되겠나? 형제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이 객관화의 대상이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객관화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비교가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이르면 야곱 엄마가 그러죠.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 남아있는 선악과의 본성. 이게 참 이 왼수가 문제죠. 이 선악과의 본성이 있으면 자꾸 뭔가 돼야 되고 객관화시키고 계량화시켜서 뭔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 주님께로 가고 연합하는 길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선교 활동하면서도 그때 책들이 맨날 소책자 그래요. 구원받는 방법, 기도응답 받는 방법, 성령 충만하는 방법. 그죠? 다 방법을 얘기해요, 방법. 그러니까 율법 말고도 또 법을 계속 만드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결국 선악과에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의 본성이 내 안에 남아 있으면 천하 없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내 안에서는 뭐가 발동이 되는가? 율법이 발동이 되는 거. 율법이 끝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 선악과야말로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게 무적행이더라. 무적행. 무적행이 밑구멍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안 그럽니까? 그죠? 끝이 없는 거예요. 선악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목사님이
이 선악과의 정체를 너무 명백하게 밝히셨는데, 이 베드로 안에 예수를 따라오고 모든 걸 버리고 온 베드로 안에 뭐가 남아있는가? 이 선악과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고 함께 마시고 계시도 받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로 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하니까 기절하는 거죠. 왜 기절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여태까지는 정말 괜찮았잖아요. 고기 잡는 것보다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훨씬 수준도 레벨업이 됐고,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말씀도 괜찮고, 신분도 상승이 되고, 막, 모든 게 잘 되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어요. 아, 이거 내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다. 최고의 선택을 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목사님 만나가고 최고의 선택을 했다. 근데 최고의 선택은 했는데, 아,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모든 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그 베드로를 아마 지금 살아서 간증을 듣는다면 베드로의 간증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얼마나 흥분해서 몇 방 며칠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를 몰라.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예수를 보면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림, 주여 그림하옵소서.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계신 자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좋았거든요. 다 좋고 천하에 없는 이 대구교회 생활. 종교적이지도 않고 안식과, 그죠? 이 기쁨과 이 놀라운 계시와, 그죠? 세상에 없는 간증들, 형제들과의 관계들 얼마나 넘칩니까? 다 있죠. 거기다 최근에 교회 건물까지. 그야말로 퍼펙트, 완벽하죠, 완벽해. 근데 그 완벽한 교회를 다 짓고 완벽해진 그 상태에서 집회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뛰어내리는 예수고, 이걸 알아야 된다. 이 폭탄을 딱 던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저도 2016년 가을 집회 때 프랜카드를 달면서 뛰어내려봐라 하는 이 프랜카드 이걸 보면, 보고 그 집회를 보면서도 의아스러운 거예요, 제가. 형제들하고 이렇게 새 건물에 프랜카드를 걸으면서도 왜일까? 왜일까? 그 왜일까? 왜 저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걸릴 사람 많을 텐데. 야, 우리 앞으로 복음 전하기 어렵겠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순간적으로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저도 이렇게 사회를, 집회 진행을 이렇게 하고 집회가 되도록 이렇게 했지만, 정작 저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베드로와 똑같죠. 그림하옵소서. 그림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전 이 베드로의 고백이 꼭 저의 마음이었죠. 그림하옵소서. 아니, 여태까지 잘 오시다가 왜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입니까?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의리가 강한 사람입니까? 충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잡으러 왔을 때 로마 병정에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어요. 그 칼로 잘랐다는 얘기는 주님을 위해서, 내 선생님을 위해서 죽음 정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내가 이 일로 똑같이 죽어도 나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석 씨 그 책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베드로. 또 어떻게 됩니까? 재판받는 현장까지 가서 밤새 빤히 베드로 얼굴을 다 아는데, 그죠? 너도 그와 한편 아니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진짜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결국은 베드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결국 몰랐는가?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우리를 뭘로 보세요? 배필로 보고 계신 거예요. 배필로. 나는 너와 하나 되고 싶다. 연합하고 싶다. 사람의 일은 어떻습니까? 야, 이 선생님 따라가서 나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뭣도 깨닫고 뭣도 깨닫고 이런 사도가 될 거야. 이런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가 오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용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에만 초점이 있는데 예수 베드로는 자기가 끝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자기의 그 자기가 뭔가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과 남아있는 선악과가 예수의 길을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아홉소서.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 하고 이제 늘 같이 사는 은구 형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누구만 오면 거기 앉아봐라. 거기 앉아봐라. 이 얘기 하시는 거라. 어? 숨쉬기도 힘드신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 왜? 내가 가는 길, 이 길을 알아야 안 되냐. 내가 가는 길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아야 안 되냐. 그럼 뭘 하고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2000년 동안 부흥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었을지라도 예수의 길과 같지 않으면 다 헛일이다. 헛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의 길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선악과 바로 누르기 전으로 그게 조금만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부풀리고 그죠? 그렇게 하려는 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을 말씀하신 것이 이 기가 막힌 말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참 사람의 운명.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따라오면서 왜 헷갈렸는가? 아직 아까 말씀드리지만 뭔가 될 수 있을 거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어떤 소망이 있었겠죠. 근데 십자가로 간다니까 그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내 인생 다 끝났네. 종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길, 그 운명이 안 보이면 우리는 예수의 표면밖에 모르고 예수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그죠? 자기 몸을 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뭐냐? 지난번에 우리 형제들 얘기한 것처럼 연애죠, 연애. 사모함, 연애. 그죠? 그래서 생명의 길은 오로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생명만이 방법이다. 생명의 길은 생명만이 방법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율법과 생명, 이 두 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2022년 살고 있잖아요. 신약입니다, 신약. 역사적인 시대로는 신약이야. 근데 내 안에 선악과가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구약을 살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선악과가 남아 있으면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 이 한마디, 신 못 뛰, 신 못 내,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하냐.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가는 완전한 문이라는 거죠. 연애에서 결혼으로 옮겨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 못 데려오는 운명 안에는 선악과가 발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끝나지 않으면, 선악과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예수의 길이 행위로 보이고, 그죠? 어떤 역사로 보이고, 대단한 표면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의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아주 많은 날, 많은 시간을,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존재적으로 받아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형제들을 다 존재적으로 받으시는 그런 사역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저는 목사님이 가시는 길은 내가 모르고, 야, 어떻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구약이죠, 구약. 근데 그 구약을 내가 2020년, 특히 이현래 목사님 앞에서 내가 목사님 만나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와서 살면서도 내 자신이 구약이 끝난지 않는가? 왜 구약이 끝나지 않는가? 바로 남아있는 선악과 때문이라는 거죠. 그 선악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본성이 내 안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의 본성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2016년에 첫 번째 가을 집회 말씀하시면서 이게 딱 보이신 거죠. 선악과를 완전히 끝내고 율법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는, 그죠? 이 세계를 선포하신 거죠. 2016년에 그 가을 집회 놀라운 선포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놀라운 선포죠. 저는 보면서, 야, 예수와 함께 살았던 수제자가 이 헷갈리는 장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제발 그 말만을 하지 마옵소서. 근데 표현 안 하지만 점잖게 표현하는 나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그리마옵소서.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요, 이 선악과가 정말 대단하죠. 열심히 노력하면 거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하고 비슷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렁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새를 흉내낼 수 있겠어요? 이 생명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생명은 오로지 생명만 먹고 산다. 우리 초창기 목사님이 참 지금도 감사하는 것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면 되나,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되나, 목사님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가, 우린 그 선교단체에서 뭐 선교하는 방법들을 늘 해봤으니까, 목사님 이런 방법도 있고요, 저런 방법도 있는데, 근데 목사님 들으시다가 어떤 방법도 채택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편 답답하죠. 야, 이 복음을 세상에 확 피웠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건 뭐예요? 계속 생명만 먹이셨어요. 생명만. 우리 저 예전에 목사님 그런 예를 잘 드셨잖아요. 응? 벌들이 로얄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되고 꿀을 먹으면 일벌이 된다. 일벌이 된다. 근데 재미난 게 그렇더라고. 태어난 벌들은 한 2, 3일은 다 로얄젤리를 먹인대요. 2, 3일 동안은. 근데 여왕벌은 평생 먹이고, 일벌이나 수퍼는 2, 3일 먹이고 안 먹인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로얄젤리만 먹으면 평생 일하는 게 아니고, 일벌은 어때요? 평생 일하다가 40일인가? 뭐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왕벌은 뭘 합니까? 로얄젤리를 먹고 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
알 낳는 거. 알 낳는 거. 생명을 낳는 거. 야,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정말 감사한 게 생명밖에 얘기를 안 하셨어. 예수의 운명밖에 얘기를 안 하셨어. 어떤 일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로얄 젤리만 먹었죠. 로얄 젤리만. 근데 이 로얄 젤리가 꿀처럼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씁쓸하면 하거든요. 야, 이 로얄 젤리의 성분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이라는 로얄 젤리. 바로 이거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라는 로얄 젤리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선악과가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야, 로얄 젤리의 그 40년 동안 생명을 말씀하신 로얄 젤리 정체가 바로 아, 이 운명이었구나. 이 운명.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 때문에 예수를 결국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하죠. 부인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서 40일 동안 고기를 계속 잡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겁니다. 그죠? 자기는 수제자였고 괜찮은 제자였고 충성심과 의리 하나로 선생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밤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동이 틀 무렵에 그물을 내 왼편에 던져라 하는 말 때문에 던져보니까 153마리인가 잡혔다고 그러죠. 그리고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세 번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그 똑같은 질문 내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 묻는 질문에 베드로는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아가페하느냐 물었을 때 나는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자기 분수가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충성심이 있어도 예수가 가는 길을 모르면 혼일 아니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예수가 원하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세 번의 질문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나는 선생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물어요. 내가 날 필레오 하느냐? 제가 필레오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생님이 원하는 사랑은 내가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네?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그 예수의 운명과 같은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네가 젊었을 때 내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띠띠우고 끌려다닐 것이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운명이나 자기 운명이나 같은 운명이 됐습니다. 예수를 따라온 결과 그 사람이 된 거죠. 저는 목사님을 오늘 입원하는데 제가 따라갔다가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목사님 보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지만 목사님 딱 하면 아, 이분이 그 운명밖에 안 남은 운명이고 안 남은 분이고 목사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이것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운명만 보여주셨고
베드로도 지금 그 운명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운명을 고백하는 베드로 앞에서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제 목자가 된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럼 어린 양이 뭘 먹이겠습니까? 이 운명을 먹이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이 베드로의 운명이 됐을 때 완전한 선생님과의 연합 하나, 완전한 결혼, 이걸 우리가 포함이다,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까? 즉 자기 생명이 된 거죠. 예수의 운명이 자기 생명이 되었어. 예수의 운명이 내 생명이 돼야 신약의 시작이죠. 이게 내 생명이 되지를 않으면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고 남아있는 선악과 때문에 구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이 끝나지 않으면 율법이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2000년이니까 신약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산 베드로도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베드로도 예수 보고 그림아 없었어. 그래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저는 끝나버린 운명밖에 안 남아. 그죠? 예수를 자기가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 고기밖에 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꼼짝 못하는 이 운명 안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 운명 안에서 하나가 된 베드로와 예수의 완전한 결혼, 연합. 이것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안에 다 있습니다. 동행도 있고, 그죠? 함께 동행하고 계시도 있고 선행도 있고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있습니다. 대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왔던 이 대구교회 역사를 생각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완전한 예수님의 운명과의 내가 연합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신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따로 내가 보고 있는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나온 발생된 모든 것을 난 어떻게 해석합니까? 행위로 해석하고 계명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그걸 계명으로 해석해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헌신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내 안에 선악과는 계속 내가 예수를 만나도 계명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목사님과 살면서도 내가 계명으로 해석을 할게. 야, 몇십 년 걸리더라고. 이 선악과가 끝나는 자리가. 결정적으로 완전한 연합하는 이 자리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이라는 것. 여기서 뭔가 되려고 하는 본성이 들어올 수 없고 누르기 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세계죠. 열두 진주문, 이 새 예루살렘의 열두 진주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려있다로 열려있다. 열려있지만 선악과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내가 천사의 어떠함을 부러워하고, 그죠? 이 선악과의 본성이 있으면 이 본성이 자꾸 살아나는 거라, 살아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열두 진주문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죽음. 그 죽음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그 우리 안에 끝나지 않는 이 선악과 우리 안에 끝나지 않은 율법, 행위, 그죠? 수많은 좋은 것들. 아까 말씀드린 동행도 있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역사도 있고. 근데
최종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자리는 십자가에 못 내는 운명이 되는 자리.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이것만. 아. 그래서 만약에 대구 교회든 어떤 교회든 이 운명이 없이 아름답고 웅장한 게 있다고 하면 이건 다 모래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지금 우리는 정말 신약 시대에 와 있어.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의 자리 안에서 예수와 목사님이 연합하고 우리와 목사님이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 완전한 신약 시대가 지금 열렸던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이 마지막 운명, 그죠? 우리에게 최종적인 운명,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최종적인 열매, 목사님에게 남아있는 최종적인 열매, 우리가 도착한 이 열매, 이 운명을 자랑하고 이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이 되어서 한 운명이 되어서 바로 이 한 운명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육신이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이 예수와 하나 된 이 운명이 바로 예수와 한 생명이 되는 이 한 생명은 그 운명이 하나 되면 내가 한 생명이 되고 그 운명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빛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운명을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에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방법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과 계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운명만 보면 나머지는 전부 발생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한 운명 안에 계신 목사님 안에서 어떤 것이 발생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 아닙니까? 놀라운 발생을 봤어요. 씨 하나에서 나온 생명 안에서 나온 엄청난 그 열매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씨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잎사귀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고 엉뚱한 것만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운명의 최종적인 열매, 그 십자가에 못 내는 운명의 열매를 온전하게 보여주셔서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이 신약의 세계로 목사님 바로 이 신약을 살아라. 나와 하나 되자. 율법을 완전히 떠나고, 그죠? 구약을 완전히 떠나고 신약 안에서 나와 함께 결혼하자. 이 놀라운 프로포즈죠. 이것은 생명의 연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생할 때, 야, 참, 우리는 얼마나 이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연약하지만 살아계셔서 이 일을,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세상에 우리가 이 씨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